네, 안녕하세요. 피디쇼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진실 인사이드 우크라이나 편을 시작한 조철영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31일 여기 보면 첫 장면이 그 우크라이나 의용군 차량 안에서 이제 찍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가 그 김영민 PD님과 같이 하면서 근데 김영민 PD님이 그 해외 촬영 분쟁 지역 촬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 각지의 이런 그 취재진들을 많이 아셔요. 아, 각지의 취재진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뭐 촬영 네네. 취재가 가능한 분들. 네네네. 그 취재진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피디스톱 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피디스톱 팀으로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고 여기 그 보시는 곳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지금 그때 시점으로는 엄청나게 위험하진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촬영 당시에는. 네. 우리가 이제 추정 PD가 현지 협력한 현지의 취재진들이 총 몇 분 정도, 몇 팀 정도 돼요? 9분이에요. 9분. 네.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지금 생산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다 연락은 다 되고 있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꾸준히 시도를 하던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살짝 그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었어요? 미콜라이우라는 곳인데 네. 그 미콜라이우라는 곳에서 좀 다른 취재를 좀 해보자. 왜냐면 또 그분들도 이제 의지가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단 안전이 보장되는 어떤 그 현지를 저희가 가지 못하니까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만 행동하고 이거를 제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안전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해서 취재를 진행하자 했는데 그때 미콜라이우의 그 행정기관 큰 관청 하나가 폭격을 맞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스태프이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김혜민 PD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너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한 8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폭격 현장에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곳이 바로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인 것 같아요. четвертий, п'ятий постріл, він вистрілив капюшон в мою голову. Ось, але заділо тільки капюшон, голову не заділо. Коли я повернув голову направо, лежав батько, вокруг нього велика лужа крові. 유리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총알이 또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얘기가 되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네. 어쨌든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이고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제 아버지를 저렇게 눈앞에서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확인하게 접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 현대전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뉴스보다 빨리 접할 수 있어요. 단 뉴스보다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죠. 팩트체크는 해야 되니까. 사실 어쨌든 날것의 정보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네네네. 오는 거죠. 그럼 그 텔레그램 방이 지금 살아있어요? 네네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공개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래요? 네네. 아니 왜냐면 이제 러시아군이 이런 각종 해외 외신 보도를 통해서 뭐 저기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뭐 출연한 사람들을 뭐 보호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진짜 방에 전부 다 이게 우크라이나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어가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는 다 도시별로 본인들의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알리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있는 우크라인 국민들이 네. 제일 심한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곳. 지금 함락 직전이라는. 네네. 이제 이렇게 네네. 지금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이랑 영상이 올라오죠. 네, 영상이 올라오죠. 텔레그램 통해서 저기 우크라이나 현지 국민들이나 뭐 취재인들 접촉해서 취재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템을 하면서 대한민국 표준시와 우크라이나 표준시를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기 그 각본 텔레그램 방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텔레그램에 이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전쟁 범죄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진 않고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 이 동네는 한 달 동안 점령당한 곳이었는데 러시아군이 하루아침에 물러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 죽은 시신들과 그 묻혀있는 시신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일단 다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해봤더니 너무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게 부차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언론들이 외신들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가서 이제 참담함을 또 얘기를 했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쪽 근처나 뭐 이르핀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키우 인근 도시인데 그쪽에 가면 전쟁 범죄의 현장들이 있을 거다. 피해자들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김현민 PD님한테 요청을 했죠. 김현민 PD님이 현지 취재진을 전달을 해서 이제 그 현지 취재진들이 이 소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 피해자를 생존자를 찾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게 그냥 전쟁 자체가 사실 범죄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전쟁 범죄에서 전쟁에서도 지켜야 될 룰들이 있는데 절대 민간인들은 사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사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민간인은 대항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한 군대의 힘이나 국가의 힘이 한 인간 개개인을 다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 이 소년은 팔에도 하얀 띠를 맸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민간인이다라는 표시를 한 거죠. 나는 민간인이고 그렇죠. 민간인이라는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육안으로 봐서도 소년과 아버지고 그래서 이 민간인님이 너무나 명확한 시점에 대화까지 나눈 다음에 사살을 했다면 이거는 전쟁 범죄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증언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소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배경이라는 이런 설명보다는 전 이제 저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군이 벌이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조금 집중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녀가 우크라이나를 떠난 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Скажи, будь ласка, що це таке? Український автобус.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남편은 그 의용군으로 참전한 거죠. 네, 남편은 그 동네 헤어질 때 내가 저기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난 전 거기서 확 맞아요. 이네사 씨의 남편도 피난길을 함께했지만 그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입대를 한 것입니다. 이 장면.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는 건 어쨌든 아들이랑 아내가 마음 아플까 봐 웃는 거고 한숨을 크게 쉬어. 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이 의용군으로 남은 이네사 씨의 남편도 연락 안 되는 거.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під владу України. Хто знає, що буде завтра і тобто ми прощавалися. Незрозуміло, чи побачить син батька і батько сина. Ми їдемо чи що? 기약 없는 이별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Где твой папа? Остався на войне. Она у тебя спросила, ты бы хотела видеть папу? Да. Sure. А что это значит? Это за победу. За наших, за победу. Русские люди поддерживают свою армию. Мы любим свою страну. И гордимся ее достижениями. 러시아 상점에 보면 이제 왜 그 Z가 적혀 있는 티셔츠 파는 데 가서 취재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저기 자료 영상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취재진을 현지 러시아... 취재를 저희가 시위 장면 찍으러 갔는데 그 전쟁 찬성 시위. 아, 러시아 안에서 벌어지고 러시아 전쟁 찬성 시위.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보도가 반전 시위만 나와서 그렇지 반전 시위보다 찬성 시위나 찬성 이런 퍼레이드 같은 게 오히려 더 규모도 있고 커요. 러시아 안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찍으러 갔다가 정말 위험해서. 왜 위험해요? 외국인이 뭘 찍으러 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일단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자고 했어요. 핸드폰. 근데 가로로 드는 순간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로 들면은 그냥 뭐 네네. 동네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가로 들면 이제 취재 목적이구나 네.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경찰차 6대가 갑자기 보인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냥 했어요. 이 여기 나왔던 그 러시아 상점 분위기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험했던 거네요. 러시아 상점은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경찰력이 이제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력이나 KGB나 뭐 사복 경찰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하니까 그런 정도로 통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릭트한 통제는 아니어도 네, 감시와 키이우에 살고 있는 블라다 씨. 이제 여기는 이제 방탄조끼 만드시는 네네. 분 이야기인데 이제 가족분들 혹은 뭐 이제 이웃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아, 이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냥 모인 거예요. 아 일단 전쟁이 터지니까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네. 블라다가 또 그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무슨 프로듀서? 광고랑 영화 마블 쪽에도 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라는 게 사실 사람과 사람 연결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탄복을 만드는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방송이나 영화 광고 쪽 콘텐츠에서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방탄조끼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 실제로 방탄조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업이랑 또 연결되니까 더 남 얘기 가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도 쥐뿔 없어가지고 전쟁이 나면 뭘 하겠어요. 그냥 일단 뭐 저는 가서 싸워야 되지만 민방위 선배는 저도 아직 민방위.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고장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말 잘 찾아서 하시고 저희가 취재했던 많은 사례 정말 많이 취재했는데 많은 사례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세요. 물건을 옮겨주는 자원봉사, 약을 받아오는 자원봉사, 심지어 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화염병 만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물품을 만들어요, 물품을. 싸우는 물품을.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마지막 이번 방송 만들면서 조금 꼭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지구촌의 한 시민이고 작게 봐서는 우리랑 되게 비슷한 교류할 점이 아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이 많은 분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목소리라도 조금 낼 수 있다면 이 전쟁을 멈추거나 혹은 전쟁에서 고통받는 것을 멈추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 방송 조철영 PD가 진짜 그 전장에 있는 그 국민들 취재진들과 연결해서 어쨌든 정말 힘들게 방송 만들었는데 진짜 이번 방송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혹시 보고 계시다면 좀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PD숍도 그 관심을 놓지 않고 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좀 보셨어요? 좀 봤는데 왜? 뭐 있었어요? 그 저기 왼쪽 분 코드 쿤스트 잘하세요라고 하는 댓글이 있던데. 잠깐 아까 마무리한 걸로. 네.